누가 씻은 거냐 어쩐 거냐고 다 물어보니 얼마나 웃음이나. 아유 그런데 딸이 먹는 건데 그럼 얼마나 잘 좀 잘해서 먹여야지. 아유 딸 봐보네. 딸 봐봐가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네. 땀이 다 났네 딸. 아 진짜 저 땀 흘리면서. 여기도 남기면 돼. 다 어? 보내야지. 다 보내는다고? 예. 네. 아유. 야. 와. 어머. 어. 꼭꼭 담았다. 야, 아, 맛있겠다. 정성이네요, 정성 가득. 딸 먹을 거라고 조심하는 거야, 조심해서 열심히 성의껏 하더라고요, 아주. 사실 어제 몸 되게 안 좋았는데 딸이 먹는다니까 만드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. 내가 뭐 어머니나 장모님한테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거는 그래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고 자식에 대한 내 생각은 저절로 그렇게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. 아이 좋은데 나 이런 거 처음 봤네. 쌍둥이 같아. 쌍둥이 같지? 봐봐 똑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도니까. 좋죠. 사이를 잘 둬야 이게 다. 맞아. 진짜. 함사방이 성공을 창조했어요. 주부 마인드가 있으세요 주. 그 미워할 수가 없어요. 설거지하고 빨리 일로 오세요 이제. 뭐를.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니야? 아이 그 설거지하고 일로 오시면 내가 좋은 선물을 드릴게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나 설거지 다 했는데. 다 했어요? 얼룩뚱땅 대충 하고 오셨죠? 아 그런 것까지 그 두 개 이렇게 엎어버리면 되는데 뭐. 분명히 또 대충 하고 오셨을 거야. 아니야. 확인해봐야지.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씻지도 않고 그냥. 장모님이 꽤만 들었어요, 꽤만. 아, 불어야 돼. 물도 안 틀어놨잖아요. 아이, 참네. 아니, 시간상 다 됐을 수가 없는데 그걸 다 했다 그러면 그게 돼요? 말이 안 되지. 이게 불어야 되거든. 그러니까 불량 물을 부어놔야지, 불치. 이 아까운 게 여기 왔어, 이거 봐. 아, 이거 포장만 안 됐으면 내가 다시 집어넣어서 다 하는 건데. 아직 포장이 다 된 바람에 그냥 못 왜 이러시나? 우리 딸한테 한 개라도 더 보내야 되는데 일로 와보세요. 아 일로 와보시려니까 뭐 아직도 남았어? 옛날에 체중이 얼마였냐고. 아이 그건 몰라. 지금은 몇 킬로예요? 근래 와가지고 이제 체중이 나면 한 80킬로 되거든. 80이요? 정확해요? 아니 정확하냐고. 정말이에요? 그게 뭔데 또? 또 갖고 온 거야? 체중계. 에이. 올라와서 재봅시다 한번. 올라와서 재봅시다 한번. 다 체중계도 갖고 왔지. 그걸 재보고 어쩌라고. 그 얼마나 빠졌는지 내가 재봐야 성적에서 절대로 딴 사람들 재보는데 나는 안 재보는데. 나부터 한번 재볼게요. 때리는 거 봐. 저기 이것이 알고 싶어요. 뭐 저런 거 신경 쓰지. 이것이 알고 싶다. 딴 소리 하고 있어요? 명령이에요. 이건 보자. 내가 몇 킬로인지 보여드릴게요. 900이야? 908. 90.8 킬로니까 이제 옷 빼면 90 킬로잖아요. 내가 올라가 보세요. 아마 내가 같을 거야. 아이, 올라가 보세요. 얼마나 되는지. 아이 내가 참. 올라가셨어. 올라가셨군요. 올라가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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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너무하지 않아요? 아, 근데 또 엉덩이 올라가시네. 지켜줘야지. 바다 코끼리까지 한 것까지도 정말 너무했다 생각했는데. 여잔데. 몸무게를 공개하는 게. 여자한테 몸무게 물어보는 건 정말 싫은데. 그러고 우리 이승신 씨는 네. 그 김종진 씨 우리가 뭐 익히 알지만 네, 친정 엄마 앞에서는 어떤 남편이에요? 약간 함서방 비슷하지만 함서방보다 더 고단위로 장모를 더 괴롭힐. 함서방보다 더 고단수로. 그러니까 아주 다정한 말을 해가면서 할 것 다 해야 그날에
아마 투두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엄마한테 강제로 그걸 다 시킬 사람이니까 잘 안 봐도 되게 그런 집요한 거가 비슷하고 네. 극도로 예의가 바르지만 극도로 상대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 공통점.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네. 대충 알게 되게 되게 원치가 원치 않으실까요? 네, 우리 친정 가족들은 솔직히 김종진 씨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네. 되게 우리 남편을 다 어려워 불편해.